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명멸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우린 이거 근본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내게 이 재앙이 왜 임하였느냐 하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재앙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의 그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율법 아래 놓여졌다, 저주 아래 놓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율법은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 법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육체의 법이 주어졌어요. 왜 육체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너무 깊은 진리가 이 안에 있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할 것을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아시면서 왜 아담이 범죄하도록 그대로 두었느냐?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것을 먹는데 그냥 두셨더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먹도록 두셨기 때문에 병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니 약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용납하신 것은 굉장히 엄청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요. 명목이 없어요. 무슨 명목?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명목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그 하나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둠을 진멸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어둠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어진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진멸하려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 어둠을 드러내는 통로로 아담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요만큼도 차이도 애누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바로 동역자 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 힘들게 이 땅을 살고 있어서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불평불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영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영광, 누구에게도 이 영광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진 자의 얼굴이 되셔야죠. 그 영광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두셨어.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사망이 와야 어두움이 사망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일을 아담이 해주었다는 거죠. 사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진멸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생명 어떻게 드러내시겠어요?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판단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드러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면 그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이 드러날 때는 사망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꼼짝 못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내가 생명을 가졌고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사망이 꼼짝 못해야 돼요. 근데 사망이 나한테 역사를 할 때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그러니까 누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하였느냐, 아담으로부터 임하였구나, 그렇다면 이 아담으로부터 임한 재앙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내게 임한 이 재앙, 내게 있는 이 죄성, 내게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건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가 율법의 눈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너희는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고 율법의 눈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율법으로 행하려 하고 율법을 어떤 행위로 의롭다만 하려고 하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메시아가 필요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요나가 탄 그 다시스의 배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결국은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나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풍랑을 보내서 요나로 알고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도대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냐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생업이 뭐니? 너는 어디서 왔니? 넌 내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디에 속한 자여?
내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에 놓여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사람은 마귀가 내 나라예요. 어둠이 내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는 바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드러내는 세계를 말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살펴보면 내 안에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율법의 정죄에 맨날 판단을 받아서 죄의식 속에 놓여 있고 뭔가 두려움에 놓여 있고 근심 걱정에 놓여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세계에 놓여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의 세계에 앉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바로 그 빛 가운데에서 죄와 무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래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또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단 말은 만물의 주권자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권자가 뜻을 세우시려면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지금 요나가 고백은 바로 내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무엇인가? 경외라는 뜻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경외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가 그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도 그분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무엇인가 아름답게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래요? 너희가 할 말은 예 아니요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예. 그러면 아니요는 못 가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싫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예요. 사망의 이 어둠에 대해서는 아니요. 선을 향하여 하는 자요. 죄 가운데서는 아니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경외함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말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이 사랑을 너도 좀 알고 그 사랑을 좀 받고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좀 하자.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너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어디에 속했느냐. 요나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여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를 경외하는 그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민족이 되어졌고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율법의 생각이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향하여 간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간 요 나예요. 그런데 요 나가 이제 풍랑이 이니까
깨달아 알아진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주 앞에 범죄했나이다. 바로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저 산도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도 지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삼라만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잊었나이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함으로 이제 그가 행한 것은 돌이킴이에요. 그가 돌이킬 때 스스로 무엇을 택합니까? 죽음을 택해요.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다시스의 배에 올라간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에 내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오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건 내 선택이에요. 주님이 그것도 은혜 주신 것처럼 끄집어내왔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내 결단, 내 선택이어야 돼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사망의 권세에 그 저주 아래 놓였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의미합니다. 회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아닌 그 다시스의 배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과 짝하였던 나의 삶, 세상의 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똑같이 가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인 것을 버린 거예요.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것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만큼 여러분에게 귀합니까? 이것이 귀하면, 정말 그게 귀하다고 느끼면 그 느낀 귀함을 깨달은 것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그 영광을 나에게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어찌 그렇게 세상의 것이 그렇게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얼마 못 가서 다 썩어질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해도 잠깐일 뿐인데 그 잠깐인 것을 영원한 그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어떻게 바꿔버리느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과 바꾸냐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버려야 돼요.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의 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이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 바다에 빠진 것은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고래 3일의 뱃속에서부터 다시스로 토해져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할례를 우리 아침에 말씀드렸죠. 할례 표징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을 가진 표징이라는 거. 그 언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진 것의 약속의 표징이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할례 표적이 내 심령이 없다면 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언약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없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할례 받은 표정이 있어야 돼요. 그 할례가 예수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이라고. 육체의 옷을 벗은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자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자는 여기 길이 생긴 거예요. 무슨 길? 생명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심령은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면 바다에 던져진 자예요. 바다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들, 세상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풍조,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관습들, 풍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던져져야 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준비한 고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 그 물고기는 요나 한 사람만 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혼들을 그 안에 품을 수 있는 커다란 물고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나를 3일 밤낮을 그곳에 놔둔 것은 그 3일 밤낮 동안 주님이 모든 자의 구원이 되기 위함이다. 모든 자의 구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다음에 20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는데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서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다. 자 여기서 영으로 그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랬어요. 육체로 내려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영으로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어지는데 현재 있는 자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노아 방주 때의 죽은 자들. 노아 방주 때의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해요? 율법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절 하나만을 보면 그 노아 방주 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전 사람이나 이후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말해오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신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을 다 듣게 하세요. 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는 건 자기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널리고 널렸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속하여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조금도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점, 이 마지막의 시점,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이 시점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요나사를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라고 요나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재앙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공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뭐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지냐 이제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방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요나의 범죄 그리고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냐. 분명히 나는 마귀의 자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깨달은 이상 세상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세상에는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공들에게 분명하게 나를 던져라고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은 열심히 자기가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는 결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재앙, 죄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 그 심판이죠.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떨 때만 피할 수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만 피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던져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나를 벗어버릴 때만 그 재앙과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요. 그래서 이 흉흉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요나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27편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짓고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노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고 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모든 건강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 영화를 지키고 하여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돔 족속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호세아를 보면 에돔 족속들이 바위 위에서 있으면서 야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라고 아주 교만에 충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요새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오는 동안에 위에서 바위를 다 던져가지고 죽여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높은 바위에 성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고 야 우리의 파수꾼이 짱짱하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고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정말 짱짱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잘 나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 만주의 주가 가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이 지금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도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만나를 주셔서 그걸 먹어야 되고 다른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쳐야만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마실 수 없게 만드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가정 속에서 세상의 것을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마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질 때만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먹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그대로 두지 않게 없어요. 늘 함께 하셨고 이끄셨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 이스라엘로 불렀어.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며 그 길을 가니 마른 땅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물을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것이며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 구하여서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 가슴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괴롭고 힘든 광장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낮추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아져 있거든요. 너무나 잘나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손끝에 재주도 많이 주셨고 지혜도 주셔서 그냥 뭘 하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꽤 잘났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나쁜 행위 안 하니까 부모 말에 참 순종하는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는 무관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발견된 나의 교만, 이 교만과 싸우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교만이 떠올라고 떠올라고 떠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언제 그게 없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거를 다 통과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는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육체가 죽어지니까 낮아진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보좌를 높이시고 나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복주고 복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과정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낮추는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 나에게 복주고 복주시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어떤 연단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바로 내가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늘에 이를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가실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세우고자 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나 행하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렇게 행할 때에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요나의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 요나, 이 범죄자 때문에 나까지 죽이지 마옵소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다 멸망으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담에게서부터 딱 건져서 예수님께로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예요. 무제한 피가 흘렸어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범죄한 것이 나와 연관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부터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끊어진 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사단은 진멸을 당하지만 나는 이 무지한 자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바로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걸 그 에덴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법을 하나 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되어지게 한 것은 그 법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나,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나, 그걸 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시다.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하늘에 올리실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방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와 같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하나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은 율법이고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본보기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어지고 버려질 때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죄를 사해주는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하나의 제물이에요. 다른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받고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나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만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 한 분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그 무릎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 시인하게 하셨다. 주라. 만물의 입이 그에게 주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배 탄 다시스의 사공들이 주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시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당신 한 분만이 오직 만물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단 한 분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다시스의 배에서부터 꺼집어내서 바다에 던져줘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래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래배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부터예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 어두워. 아, 뭐가 여기에 막 이끼도 끼고 막 물이 막 여기도 오고. 그런데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도 요나가 뭘 해요?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공들도 뭘 해요? 서원해요. 무슨 서원이겠어요? 여기서 그냥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고 저들도 서원을 했다라고만 말해요.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겠나이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그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이끼가 끼어있고 뭔가 물이 나를 차라오를 것 같고 막 꼴딱꼴딱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여기서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고래배 속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와서 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멘. 그래서 하늘의 영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가 가서 원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아무리 조그맣게 얘기해도 권세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냥 욕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내 안에 영이 충만한 권세가 충만하면 그냥 나가. 꺼져 하면 그냥 가요. 내 앞에 아무리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도 꺼져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세요? 그럼 그 권세와 영광을 이제는 사용하셔야 돼요.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니느웨의 요나를 보냈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죄로 악독이 가득하고 도무지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 한국 땅,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속이는 다른 복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일로 가봤다가 안 되니까 절로 가봤다가 교회도 이 교회 가봤다 저 교회 가봤다 막 전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막 뒤지다가 하우스 오브 지저스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룻이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지만 우연히 여러분이 간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니누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진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은 바로 그것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알아야죠.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어요?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하기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완전한 버림받음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버려질 것을 대신 버려지신 거예요. 절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예수를 그냥 버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막다니 왜 주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요? 그 죄를 그 몸에 간과하고 그리고 버리신 거예요.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신. 그래서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어졌어요? 부딪히는 돌이 됐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그가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었지. 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집을 짓는 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는 건가 보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보잘것없으니까 흠모할 것 없으니까 도무지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돌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로 또한 그 산돌에 같이 붙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아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뭐였죠? 빛이 있으라. 시작이에요. 창조물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그분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모퉁이 돌을 딱 받고부터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붙여지고 기둥이 세워지면서 집이 지어지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이 연합이 되어지려면 똑같이 십자가에 보배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은 것처럼 지금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도우셔야 돼요.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언제까지?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만 복음 전하고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복음 전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차야? 아구까지. 열심히 말씀 먹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나와요. 아멘. 여러분,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인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다가 조미료도 치시고 후추도 치시고 소금도 치시고 맛있게 양념을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저는 맛있게 양념해서 여러분에게 먹일 줄 몰라요. 제가 알기는 하죠. 왜냐하면 먹어서 여기다 담아주긴 했어요. 하지만 양념을 쳐서 여러분에게 껍질 벗기고 요리해서 맛있게 맛있게 해서 입에다 쏙쏙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먹고요. 열심히 하우스 오브 지절 통해서 말씀 드는 분들이 있음을 놓고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이 십자가 앞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장막 속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도록 우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 안에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각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어디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내가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